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1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실전 예상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어제 오늘 윗지방에는 비가 내렸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뭐 부산과 제주도 내릴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수중전 미나리밭 경마가 또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경마가 끝나면 또 추석 휴장입니다. 부지런히 용돈 모아야 되는 그런 주간인데요. 뭐 승부 주간, 뭐 강승부 주간, 뭐 이런 거는 예상가들이 다 만들어낸 말이고. 그냥 우리는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명절 앞두고는 이겨야 기분이 좋죠. 그죠? 고향을 내려가셔도 뒷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하게, 신사임당이 두둑하게 좀 찾아갖고 있어야 가오도 살고 간지도 나고. 아무튼 조철이 최대한 돕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2, 6, 7, 8. 자, 이렇게 4개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6경주, 7경주입니다. 중간에 2개.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좀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신청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고요.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철의 ARS 무통장 정액 하루 종일 듣는데, 자, 요금 4만 원입니다. 같은 계좌로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 다음에 음성 정액제, 이렇게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이 뒤에 의자를 좀 바꿨죠. 원래 제가 이런 누리끼리한 색깔 안 좋아하는데, 노인네 같아가지고.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우리 애엄마가 제가 좀 허리가 좀안 좋다 그러니까 좀 푹신한 거 한다고 바꿔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기복마 필드 접전이에요. 인기 대가리가 지금 6번 마 라우드 컬러. 이마필이 지금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최근 두 번 안 팔렸었죠. 인기 8위. 직전 경주 인기 8위였는데, 김동영이가 잘 탔어요. 뭐 외곽에서 슬금슬금 외곽 넘어와가지고, 되는가 싶더니 직선에서 아쉽게 덜미를 잡혔다.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부담 중량 3kg가 늘었고, 안쪽에 발 빠른 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3번, 서던 슈퍼원이라는 마필이 지금 발주가 안 돼서 그렇지. 발주만 잘 나오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놈이 하나 또 버티고 있고요. 자, 바로 외곽에 7번 마 레이디 골든. 얘가 빠르죠. 7번 마 레이디 골든. 그다음에 9번 마, 뭐, 플라잉 리걸 같은 마필도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담 중량도 좀 버겁고,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도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결정력이 뭐 깔끔하게 있는 마필도 아니고, 일단 대가리로 팔리고, 대가리가 들어와도 뭐 이상할 거는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번 경주
부산 이경주 아래서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가 들어갑니다. 예측권 10장 한번 때리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6번 마 라우드 컬러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아나짜리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이 6번 마 라우드 컬러가 들어오면 본전만 한다 생각하는 그런 경주고요. 달러 박스에 중배당으로 아예 포문을 열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싱싱한 2세 마필로서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요. 코스도 마음에 들고 딱 걸렸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이거는 쌍승식으로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삼쌍승 공략하시는 분들은 고놈을 삼쌍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면 구멍수도 좀 줄겠죠. 그래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처인데요. 뭐 짭짤한 배당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메인 승부가 중간에 6경주하고 7경주라 그랬죠? 6경주와 7경주. 그중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6경주인데요.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인데, 달러박스를 좀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6경주 배당판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인데.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이 위에다가 1번 캡틴 코만도 앞만 봐도 꾸역꾸역이다 올려드렸죠. 자, 그런데 1번 마 캡틴 코만도가 현장에서 깠다 가면 대가리까지 팔리게 생겼습니다. 다실바기수고요. 1번 게이트고 부담 중량 뭐 55.5 똑같고 현장에서 얘가 대가리가 팔릴 수도 있겠는데 자 그래서 승부입니다. 이놈은 직전 경주에 저는 마필의 한계를 봤어요. 직전 경주 승군전에 이빠이 들이댔죠. 이빠이 들이댔어. 인기 대가리 팔렸습니다. 자 우리가 후사이치라는 백판 오리지널 백판을 제가 주력으로 한방 때렸던 그런 경주였는데요. 이 캡틴 코만도가 부러지는 바람에 조철의 멋진 막권이 날아갔어요. 제가 그때 아마 11번인가 끝번호였죠. 후사이치가. 제가 5번, 11번을 백판짜리를 주력 한방 갔다 승부를 봤는데 이 백판은 들어왔는데 얘가 못 들어왔어요. 야, 천불나더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때 얘가 대가리 팔렸잖아요. 자, 후사이치가 인기 9위였습니다. 이런 연병하고 로드 투 퀸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191배가 나왔어요. 대가리를 5번 캡틴 코만도를 놓고 11번 후사이치에다가 미친놈처럼 완장으로 갖다 때렸어요. 그때 39점 몇뱅가 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거를 완장으로 때려놨더니 얘는 들어왔는데 얘가 못 들어왔어. 그랬던 마필이 바로 이 1번 마 캡틴 코만도인데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팔립니다. 그래서 자,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일본마 캡틴 코만도 정도는 때려잡을 수 있는 놈. 한 마리는 바로 6번마 컨트롤러죠. 신윤섭이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데뷔전에 3착하고 직전에 서승훈이가 타고 대가리예요. 부담 중량도 지금 승군전이라고 54kg입니다. 아주 좋아요. 얘는 캡틴 코만도는 데뷔전에서 발주가 좀 늦었었죠. 이래저래 1번마 캡틴 코만도가 인기 1, 2 팔리는 게 저는 불만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상한가를 한방 때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6경주에 꼭 동참하셔가지고. 1번 캡틴 코만도가 부러지면 컨트롤러하고 한방 붙어 들어와도 배당이 중배당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놈한놈 갖다 붙여가지고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상한가 한방 노려볼 공지가 경주가 바로 부산 육경주다. 상한가 한방 제대로 걸린 것 같으니까.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바로 다음.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8번마 서던조이라는 마필. 지금 최근 3연타를 때리고 있는 놈이 3연타. 야, 대단하죠? 안될 듯, 안될듯 하면서 3연타를 때렸습니다. 서던조이. 정동철이가 아주 애지중지 뛰고 도는 그런 마필인데요. 6군, 5군, 4군. 4군까지 논스톱으로 올라왔는데, 직전 경주는 승군전에 부담 중량 2점도 좀 있었고요. 안쪽에서 잘 풀렸어요. 승군전에 그래서 곧바로 인기 5위 팔렸는데 대가리를 쳐버렸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하고, 조건이 좀 다르죠. 일단 부담 중량이 다시 2.5가 올라갔고, 외곽 게이트로 또 밀려 있어요. 그래서 경주 전개 풀어가기가 좀 깝깝하게 생겼다. 안쪽에 좀 발빠른 마필들이 한두 마리 보입니다. 이 4번마 에이스 파이팅 하고요. 뭐 마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에이스 파이팅 하고 한평면하고 얘네들이 발빠른 마필들입니다. 그럼 4번, 5번이 경합을 하고 8번이 쏙그 뒤에 붙어서 가면 입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가 또 모래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뒤로는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부터 가야 되는데 전개가 상당히 좀 불리해 보인다. 일단 전개로 풀어봐도 좀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다시 올라가가지고, 자, 이번에 정동철이가 4연속 입상에 도전을 하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불안한 구석이 보인다. 과감하게 두 번째 메인으로 조지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8번마 서던조이는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조철이 강하게 노리는 한 놈, 요 놈이 축이라는 믿음이 확실한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걷다 배당도 짭짤하게 나옵니다.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8번 서던조이는 받쳐만 가겠습니다. 받쳐가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놈이고, 또 다른
하나짜리 한 마리에다가 시원하게 배당 승부를 한번 봅니다. 조철은 일부러 배당을 노리는 예상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찍어먹기에서는 대끼리도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예상가예요. 하지만 이런 불안한 구석이 보이는 인기마가 보이는데 이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8번 서던조이. 분명히 제가 불안한 구석을 얘기를 했던 경주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달러박스 놓고 상한가 또 한 방 지지러 갑니다. 연타 상한가죠. 6경주와 7경주 연타로 두 개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입가심 해야죠. 부산 8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인데 7경주하고 비슷해요. 7경주에는 인기 대가리 8번마 서던조이가 부담중량과 외곽 게이트와 선행경합과 이런 게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8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번마 피스톨스타라는 놈이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9번마 피스톨스타. 8경주가 오늘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다. 마지막 승부인데 예측권 10장 한번 때립니다. 자, 9번마 피스톨스타가 대가리 팔리죠. 최시대 1조 대가리. 자, 9번마 피스톨스타가 한번 봅시다. 얘가 좀 기복이 좀 있죠? 퐁당. 그죠? 이걸로 따지면 이번 경주는 뒤지는 퐁당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선행 쫙 뻗어 나갔죠.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안쪽에 자, 이 얘가 상당히 꺼림칙한 놈입니다. 1번 인디 초이스. 얘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 얘는 푸다닥거릴 놈인데, 푸다닥이 뭔지 아시죠? 앞에 뽀로록 갔다가 대부분 죽는 놈인데, 이렇게 미친 척하고 버티는 수도 있습니다. 얘가 1600까지 버텼는데, 맘만 먹으면 얘는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총알 선행입니다. 1번마 인디 초이스. 자, 그리고 박재희 기수의 이 3번마 운주오션이라는 마필도 얘도 선행빨이 있는 놈이에요. 전전 경주 인기 대가리가 팔렸던 놈입니다. 유연명이 타고 앞선에 딱 붙여가지고 입상을 했던 놈인데 한타 부족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1번, 3번 이런 두 마리 또 발빠른 놈들이 특히 인디 초이스 같은 놈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요. 얘가 1번 게이트를 받고 그러면 9번 피스톨 스타가 예를 들면 1번이 쏘고 나가고 3번이 그 뒤에 붙고 9번은 그 뒤에 붙을 텐데 3번하고 경합을 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1번을 아예 넘어가든지 이런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1번이 가고 자 9번이 딱 이렇게 2반매 모래 안 맞고 기가 막히게 가는 이런 전개면 입장에 할 수도 있는데 얘가 밀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 외곽을 돌든지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모래 맞고 포덕대든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경주가 바로 마지막 8경주입니다. 그래서
그건 막 피스톨스타가 아니고요. 요거 아나가 아나를 물고 온다라는 그런 속설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9번 마 피스톨스타는 현장에서 받치기 방어 이상의 맞고는 안갈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달라박스에 9번 피스톨스타에다가 일단 무리하지 않고 완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할 건데 아무튼 9번 마 피스톨스타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8경주가 오늘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으로 시원하게 상한가, 준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요. 자, 8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오늘 달러박스가 많죠? 제주는 뭐 찍어 먹기 하고 달러박스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아무튼 부산은 달러박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으로 좀 노릴 수 있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경마로 달려갑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2, 4, 6. 오늘 제주 경마도 뭐 2경주, 4경주, 6경주 이외에 좀 재밌게 좀 때릴 경주가 또몇개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죠. 경주 당일날은 좀 바쁘니까 요 영상 보시고 하루 전에 뭐 오늘 저녁, 밤 늦게 새벽 상관없습니다.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운영자가 뭐 바로 답변이 없어도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경마 시작 전 1시간 전까지는 다 확인 문자가 갈 거니까요. 굳이 전화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입금자 이름은 입금자 명은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ARS 무통장 정액제 하루 4만 원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요번 경주는 쉽게 갑니다. 쉽게. 달러박스가 아니고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찍어먹기 경주는 뭐예요?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얼마나 날리고 들어가느냐가 승패를 좌우를 하죠. 직전에 선행 갔다가 다 와서 아쉽게 잡혔던 6번 마 대륙 태자. 자, 이번 경주 의심하지 않는 대가리 마필로 6번 마 대륙 태자를 갑니다. 자, 대륙 태자는 대가리인데 이게 후차권이 접전이에요. 후차기 접전입니다. 사전 인기도를 좀 한번 보면,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으로 가볍게. 짭짤한 환수를 한번 노리는 경주인데, 자, 6번 대륙 태자는 대가리예요. 6번 대륙 태자를 놓고 후차권이 뭐 1번 불멸부터 2번 광해, 3번 명품, 4번 백두, 8번 봉수대길, 9번 다보기, 10번 한경질주 거의 다예요. 후차권이 요런 거에서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팔리는 놈이에요. 불안 인기마 두 마리. 얘는 많이 팔리기만 바라는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니까요. 예측권 10장.
자, 6번 마 대륙 태자를 놓고 완장으로 멋지게 한번 아사리 한번 낼 테니까요. 어려운 경주가 아니고 쉽게 가는 경주라 그랬죠. 제주 2경주 찍어먹기 완장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메인이 4경주하고 6경주죠. 자, 제주 첫 번째 메인 4경주로 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야, 요번 경주는 혼전이에요, 혼전. 직전 경주에 좀 보여준 게 있다고, 당연히 4번마 성진보배라는 놈이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무려 6.5kg가 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선행을 편하게 가느냐? 5번마 고품격도 빠르고요. 외곽에 8번마 솔찬이라는 놈이 또 솔찬께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57.5라는 부담 중량이 말 그대로 부담 될수 있는 게 바로 제주 4경주인데요. 자, 그래서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부러질 확률 많습니다.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를 한번 노려보자. 두 놈이 걸려 있습니다. 두 놈이. 현장에서 지금 요놈으로 갈까, 요놈으로 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4번 성진보배보다 더 조건이 좋고 훈련 잘해놓고 기술 좋고 요런 놈이 두 놈이 있어요. 그래서 눈딱 감고 요번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메모 딱 해놓으시고 요거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분명히 대가리짜리 걸린 놈이 있다. 딴 놈은 몰라도 요 놈은 왔다. 자신 있게 한번 달러 박스로 들어갈 테니까. 제주 4경주 조철하고 한번 한대 타고 멋지게 달러 박스 한번 시저리 발로 보자고요. 제주 4경주 달러 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인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놓고 때릴 대가리에다가 짜릿하게 완장으로 찍어 먹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경주보다는 배당이 좀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자, 사이즈 한수 위, 9번마 태왕우죠, 태왕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불안한 건 꺾는 거고 그런 거죠. 전부 인정하다 보면 경마가 맨날 대끼리밖에 안 끝나겠죠.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자, 이번 경주는요, 9번마 태왕우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입니다. 뭐, 직전 대비 2.5 올라가서 55kg인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4살짜리 앞말인데요. 태왕우. 마명에서 포스가 좀 느껴지듯이 구전 뛰는 동안 우승 두 번, 2창 네 번이에요. 아, 훌륭한 전적이죠, 이 정도면. 뭐 3, 4, 5착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자, 문현진이가 외곽에서 선행 가는 놈들, 뭐 1번 천재선 있고요, 3번 승전 소식 있고요. 10번 고공시대 있고 뭐 이런 마필들 1번, 3번, 10번 앞에 보내놓고 9번마 태왕우는 중간 정도 따라가도 1110m 충분히 때려잡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그렇다고 얘가 그렇게 느린 마필도 아닙니다.
맞먹고 앞에 붙이려면 4, 5반매까지 따라와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문현진이가 두번 실수 없을 거다. 이번에 멋지게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 자, 육경주가 두 번째 메인. 오늘 결정타를 한번 날려야죠, 여기서. 9번 태왕호를 놓고 하나짜리 한 놈, 딱 조철이 노리는 놈한놈 찍어 먹기. 제가 볼때한 10배 남짓 예상을 하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배짜리 정도 되는 거. 완장으로 찍어 먹기 들어가는 두 번째 메인, 제주 육경주. 현장 예상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9월 15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때리고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죠. 부산 2678, 제주 24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은 가운데 6경주, 7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주 당일에는 진짜로 바쁘기 때문에 이거 몇 번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고, 혹시나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2시간 전에, 한 9시까지는 좀 입금을 부탁을 꼭 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조철 스타일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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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 기본으로 좋아요 하나씩 또꼭 눌러주십시오. 종 모양, 노란색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설정을 하시면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완료입니다. 부탁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금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